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입니다. 2022-2023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 아스날은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천적관계 청산에 나섰습니다. 아스날은 베스트 11이 건재한 가운데 레프트백에만 원포인트 변화를 줬습니다. 바로 라이트백 토미아스 타케이로가 레프트백으로 출전한 건데요. 레프트백 선수인 키어런 티어니, 세드릭 수아레스가 있는데도 아르테타 감독은 과감한 선택을 한 겁니다. 아스날의 천적, 리버풀전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다를 거란 기대를 하신 분들 많을 건데요. 그 기대를 58초 만에 현실로 만든 선수, 바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였습니다. 2011년 반페르시 이후로 가장 빠른 시간에 기록한 득점이라는데요. 한 골과 도움 한 개를 기록하며 모든 매체 최고점을 휩쓸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카야 카이낙은 완벽하게 뛰어난 경기력이었다며 알렉산더 아놀드와 조 고메즈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 마르티넬리는 아스날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페널티킥을 유도한 제주스는 공격 포인트 없이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브닝의 사이먼 콜링스는 제주스가 아스날 공격에 번뜩임과 활력을 불어넣었고 팔꿈치 가격을 이겨내고 경기를 계속 뛰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멀티골을 기록한 사카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골닷컴의 찰스 워츠는 올 시즌 다소 부진했던 사카가 드디어 득점 행진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아르테타 감독의 기대가 클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깜짝 선발로 나선 토미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써는 토미아스가 뒤에서는 살라에게 숨쉴 공간도 주지 않았고 앞에서는 마르티넬리가 날아다니고 있어 굳이 공격에 가담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라이트백 자리를 꿰차고 있는 벤 화이트도 국가대표팀엔 뽑히지 못했지만 아놀드보다 분명 나은 선수였단 말을 들었고 풋볼 런던은 리버풀이 아스날의 왼쪽의 공격을 집중한 이유는 오른쪽에 화이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쓸쓸해지는 선수가 레프트백 키어런 티언인데요. 골닷컴의 찰스 와츠는 진첸코에게 선발에서 밀려난 티어니가 라이트백에게조차 밀린 이번 결정은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82분에야 경기장을 밟은 티어니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살라를 상대로 오른발 수비수를 투입한 아르테타의 승부수는 성공을 거뒀는데요. 티어니도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순간을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매 경기 매번 실수가 나오고 있다. 골닷컴의 찰스 워츠가 마갈량이스를 평가한 문장입니다. 더 써는 느릿느릿했다. 이브닝은 불안정했다. 풋볼 런던은 후반전엔 그나마 나아졌다고 했는데요. 첫 골 장면에는 누네즈를 놓치고 두 번째 골 장면에는 피르미누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반전에 아슬아슬하게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장면에 대해서도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백업 없이 전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마갈량이스. 고생이 많겠지만 기본적인 실수는 줄여줘야겠습니다. 마갈량이스가 페널티킥을 내줄 뻔한 장면, 올리버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고 VAR실에서도 검토한 뒤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결정했죠. 영국 축구협회의 규정에서는 핸드볼 파울을 줄 때 날아오는 공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가가 관건이 되는데요. 주심과 VAR실 모두 마갈량이스가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패널로 나온 데니 머피와 디온 더블린 모두 여기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면 너무 가혹한 판정이라는데 100% 동의한다고도 말했죠. 디온 더블린은 제주스가 따낸 페널티킥에 대해선 Very Soft Penalty, 즉 아주 약한 파울에 대해 주어진 페널티킥이라고 짚기는 했지만 곧바로 그래도 페널티킥 감인 건 맞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같은 라운드에서 뉴캐슬과 브렌트포드전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페널티킥이 주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스날이 정당한 페널티킥 판정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리그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판정이 자주 나온다는 게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마갈량이스와 헨더슨이 설전을 벌인 장면 보셨나요? 올리버 주심이 곧바로 감독들을 불러 뭔가를 이야기하길래 선수들을 진정시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경기장에서 특정 선수가 내뱉은 문제 발언에 대해 전달한 거라고 합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축협이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에 두고 온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헨더슨의 발언을 듣고 마갈량이스가 흥분해서 뒤돌았다는 점, 같은 팀의 브라질 선수 피르미누의 표정까지 일그러졌다는 점, 브라질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뒤 대화를 나눴다는 점들을 들어 헨더슨이 뭔가 브라질 선수들에 대해 문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 경기 중에 감독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정도로 큰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 인종차별 발언 수준의 심각한 내용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추측으로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이 사안에 대해 아주 중립적인 제목으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축구협회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를 두고 예비조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심판진 조사를 마치고 마갈량이스의 입장도 청취했다고 합니다. 오늘 불사조 램지가 물어온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두 팀 다 라인을 올리고 격렬하게 치고받으며 마치 두 개의 밴드가 멋진 헤비메탈 곡을 함께 연주하는 듯한 짜릿한 경기였습니다. 9경기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스날에게 이제는 우승에 도전할 자격이 증명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중인데요. 아직 우리에겐 진정한 시험대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믿음을 가져봅시다.